Learning the Hard Way Season 2 is back on 29th. Learning the Hard Way Season 2 finished airing its first episode. After traveling to Belgium in the first season, now they chose Switzerland as their second destination. Let's hear out how the trip was from Sandra Park and Park Jun-young and three other members at the release interview. Learning the Hard Way Season 2 members came together on stage after finishing their self-stunning trip to Switzerland. Season 2's new and youngest member, USW Jonghyun, brought shy yet bright energy to the group. He portrayed eldest member Park Jun-young's punchline, which made the whole room laugh. Then he talked about his thoughts on joining the team as Season 2's new member. Ah. 먼 길 와주셨는데 제가 좀 부득이하게 먼저 빠져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요. 파라다이스 찍으면서 사실은 걱정했던 부분이 선배님들도 있으시고 형 누나들이라서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정말로 친동생처럼 너무 형 누나들이 너무나 잘 챙겨주셔가지고 지금도 뺑 이렇게 많이 해놔주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너무나 좋게 해주고 또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늘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또 제가 살면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는데 너무나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분들과 이제 함께 고생도 하고 그 고생한 만큼 또 즐기기도 해서 너무나 저한테는 행복한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파라다이스가 JTBC2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밤 12시에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Jonghyun had to leave the venue early. Season 2 members were full of energy just standing together. The new member Din Din came on stage with cute baby steps. He bowed to everyone, then he said hello. Din enjoyed posing with a rapper-like gesture for the photo time. Hello,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또 오면서 느낀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큰 기대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을 꺾듯이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큰 시청률을 일으켜서 JTBC의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네,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최초로 독일을 꺾었습니다. 우리 사소고생 시즌2 파라다이스가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처럼 JTBC의 모든 프로그램을 꺾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CP님의 기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워크가 한국만큼 좋습니다. 네, 화이팅! 축구 얘기가 나와서 멤버들을 우리나라 선수에 비교하자면 준이 형이 약간 기성용 선수처럼 캡틴이었어요. 저희를 이렇게 잡아주셨고 이제 다라 누나가 약간 손흥민 선수처럼 에이스였습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 마무리를 다 해줬고 이제 은혁이 형이 약간 김영권 선수처럼 네, 중요할 때 하나하나씩 막아주었고 이제 종현이가 약간 우리 막내 이승우 선수처럼 힘을 내줬고 제가 약간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네, 제가 약간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얘가 약간 이런 꼴뱅이 싫은 것 때문에 약간 맨 오브 더 매치였고요 제가. 네,
그리고 우리 김학준 CP님이 신태용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팀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다 같이 힐링이 되는 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eason 2 members had group photo time posing exactly the same. Eunhyo caught everyone's attention with Super Junior's signature pose. Eunhyo with his interesting hairstyle showed a close and special relationship with Hyundin.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 딘딘이가 아직 그 이런 자리에서 좀 본인이 이슈가 되는 그런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좀 죄송하고 네. 근데 촬영하는 내내 약간 계속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늘 계속 있는 동안에 너무 즐거웠고 본인이 말씀하세요. 워낙에 어디 갔어? 만만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괜히 창피당할까봐 좀 챙겨줘야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에 같이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형으로서 좀 옆에서 좀 잘 챙겨줘야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딘딘이 뭐 입는 옷부터 해서 뭐 하고 다니는 모양새나 뭐 솔직히 머리도 좀 오늘 과하잖아요 진짜. 진짜 이 머리가 진짜 너무 여러분 이슈 받고 싶은 머리 아닙니까 진짜? 왜 여기서 월드컵 때문에 김병지 선수 머리 오마주한 줄 알았어요. 패션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배기 싫게 나올까봐 제가 많이 이제 그 옆에서 좀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전 약간 YG 쪽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옷이. Season 2 of Learning the Hard Way will bring you another healing point. We'll look forward to the show.